산민정 연구원이 오늘 보고서를 냈죠. 오늘 보고서를 내고 한국 경제에서 아침 일찍 또 그거에 대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자, 산민정 연구원이 쓴 보고서 한번 볼게요. 불확실성 증대로 조정받은 주가 반등은 언제? 제목부터가 조금 깨름칙하죠. 목표 주가 36만 4천 원. 지난 10월 달에 냈던 목표가가 36만 3천 원이거든요. 4분기 정상화된 제품 믹스, 그 다음에 코비드-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 임상 이상 결과 발표 이후 2021년 고성장이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세 꼭지로 타이틀을 뽑았고요. 그러면 4분기 제품 믹스 어떻게 썼나 볼게요. 셀트리온의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32% 증가한 5,044억 원을 예상한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84% 증가한 2,106억 원을 추정된다. 영업 마진율은 41.7%를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네이버에 가서 들어가서 보면 컨센서스가 4분기가 5,200억 원, 영업이익이 2,438억 원이에요. 선민정 연구원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안 좋게 본 거죠. 3분기 불균형했던 제품 믹스가 정상화되면서 3분기 과도하게 공급되었던 램시마 SC의 비중은 줄어들고 트룩시마의 공급량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월 10일 셀트리온사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CTP17, 유플라이마가 유럽 의약품청 EMA죠.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 CHMP로부터 판매 승인 권고 의견을 받음에 따라 셀트리온은 유플라이마를 4분기부터 생산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공급 중이다. 이는 제품 공급 시 공시하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통해 CTP17을 공급하였음을 알수 있다. 다만 4분기에는 코비드-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글로벌 임상 이상 연구 개발비가 집행됨에 따라 경상 연구 개발비 증가율은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약 5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 노멀해요. 그래서 코비드-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 임상 이상 결과 발표 이후라고 두 번째 꼭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1월 13일 셀트리온은 자사가 개발한 코비드-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글로벌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하였다. 임상 결과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기존 미 FDA로부터 EUA 승인을 이미 획득한 EUA는 긴급 사용 승인을 말하는 겁니다.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이미 획득한 리제네론사의 일라이 릴리사의 항체 치료제 대비 비교 열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좀 어려운 말을 썼어요. 비교 열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쓰면 좋을 텐데. 리제네론사와 일라이 릴리사의 항체 치료제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쓰면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부정적으로 썼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사의 주가는 발표 이후 3거래일 동안 무려 18%나 급락하였다. 임상 결과와는 상관없이 환자 수가 적고 시장 규모가 작은 국내에서의 조건부 허가보다는 미국 시장 진출 여부가 실적 개선에 보다 중요한 이벤트이고 아직은 이 자료만으로 실제 미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서 제출이 가능한지 전혀 알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신청서 제출이 가능한지 결국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셀트리온의 주가는 쉽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좀 부정적이죠. 세 번째 꼭지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꼭지, 2021년 고성장이 과연 가능할까? 이 뉘앙스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죠? 그죠? 이거 완전히 흐리네. 2020년 셀트리온의 탑라인은 전년 대비 64% 증가한 1조 8,548억 원, 영업이익은 7,580억 원, 예상한다. 100% 증가한 거예요, 전년 대비. 이와 같은 고성장의 배경에는 2020년 미국 시장에서의 트룩시마가 출시 1년 만에 처방액 기준으로 21%를 점유하면서 고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미국 시장에서 작년과 같은 트룩시마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미 성장률은 꺾여 있으며 경쟁사인 화이자의 룩시엔스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은 그룹주의 기대주 램시마 SC마저 매출 성장이 부진하다면 셀트리온 그룹의 탑라인 성장률은 20%를 달성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램시마 SC 매출 성장이 부진하다고 가정을 때려버렸어요. 아주, 그죠? 그래서
탑라인 성장률을 20% 달성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딱 단정을 져버리죠. 결국 셀트리온의 주가는 현재 코비드19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미국 시장 진출 여부, 두 번째 램시마 SC의 매출 확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주가는 당분간 박스 안에 갇힐 수 있다. 이거는 선민정 당신의 바람이죠. 고성장이 불가능하다면 사실 밸류에이션 논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선민정 연구원이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레포트 내면 밸류에이션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다시 팩트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이오시밀러라는 비즈니스의 특성상 매년 신규 제품 출시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셀트리온은 올해 유럽에서 신규 출시되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를 비롯 매년 순차적으로 신제품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바 단기간 내 기대하는 이벤트의 미시리온으로 주가가 조정받듯이 저점 매수할 필요가 있다. 아, 이 선민정 연구원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기 레포트를 보시면 유럽 시장에서의 램시마 분기별 점유율 보면 55%, 그 전 분기가 57%, 그 점이 60%였었어요. 그 램시마가 60%, 57%, 55% 이렇게 점유율이 둔화되긴 하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리지널사 레미케이드보다는 점유율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아요. 레미케이드가 27%, 램시마가 55%예요. 근데 저는 이 램시마의 점유율 지금 좀 하락한 거를 저는 램시마 SC가 침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투룩시마 볼게요. 투룩시마 유럽 시장 점유율이 지난번에 37%, 전분기 40% 대비 3% 좀 하락했고요. 이 투룩시마도 보면 오리지널사 리특산이 36%, 투룩시마가 37%, 오리지널보다 더 많이 팔리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약품입니까? 허주마는 뭐 지난 분기랑 같아요. 점유율은 19%. 근데 요거는 허셉틴이 오리지널 허셉틴이 54%. 근데 허주마는 16%. 그거는 다른 램시마 그다음에 투룩시마 대비는 점유율이 약간 저조합니다. 미국 시장 볼까요? 미국 시장은 지금 레미케이드가 점유율이 뭐 유럽보다 많지는 않지만 계속 우상향인 거 보이죠. 10.1%까지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투룩시마 볼까요? 투룩시마가 19.1%. 최고치를 갔었을 때가 21%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출시한 지 12만스 됐었을 때. 근데 지금 13만스째 19.1%까지 떨어졌고요. 아까 화이자에서 룩시엔스가 지금 한 20%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가로 지금 미국 시장을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허셉틴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아주 미미합니다. 0.4%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아주 미미하고요. 요게 지금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현황이거든요. 보시면 램시마 SC, CTP13이죠. 자가매력 진환, 시장 규모가 460억 불 규모입니다. 46조. 요거는 지금 우리가 유럽까지 다 승인을 맡았고 유럽에서는 적응증 확대해서 지금 시장에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임상 3상 진행 중이고요. CTP17, 휴미라, 에브비죠. 자가면역 질환 260억 불. 유럽에서 허가 권고가 나왔어요. 지난 12월에 그렇게 하고 빠르면 3월 정도에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CTP16 오리지널 의약품 아바스틴 요 대장암 60억 불짜리고요. CTP39 졸레어 알레르기성 천식 만성 두드러기 30억 불짜리. CTP43 스텔라라 자가 면역 질환이고 이것도 한 87억 불짜리. CTP41 프롤리아 골다공증인데 요거는 47억 불짜리 시장 규모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셀트론의 바이오 시밀러 개발 현황이 아주 좋고요. 보면 여기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현황에 갖고서 뭐 암젠, 삼성 바이오피스, 베링거 인겔하임, 마일란, 산도즈, 화이자 이렇게 막 경쟁사가 있다고 했는데 이 선민정 연구원이 지금 하나 관가하는 게 우리 CTP17 유플라이마는 고농도 바이오시밀러거든요. 고농도 바이오시밀러가 이 지금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260억 불에 90%를 차지해요. 그리고 요 전홍도 바이오시밀러가 10%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레포트에 아예 쓰질 않더라고요. 알면서 안 쓰는 거죠. 연구원이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코비드19 항체 치료제 비교를 해놨어요. 보시면 리제네레론, 일라이릴리, 셀트리온
임상 결과 대상 인원이 리제네레론은 275명, 일라이릴리 452명, 셀트리온 307명. 그래서 쭉 결론을 볼게요. 결론. 리제네레론은 투여군에서 바이러스 양 감소, 혈청 항체 음성 환자군에서 더 좋은 효과 입증, 환자의 면역 반응이 유도되기 전 투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 볼게요. 투여한 중화항체는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바이러스 양 감소를 가속화시킴. 그러나 용량 의존적인 감소 효과를 확인하진 못하였음. 셀트리온 볼게요. 나이와 함께 환자의 초기 폐렴 동반 여부가 증상 악화에 중요한 위험 인자이며 이때 레키로나주가 더욱 효과적임을 입증. 증증 진행 정도를 억제함으로써 의료 환경 부담 개선. 이 결론만 봐서는 셀트리온이 훨씬 더 좋지 않나요? 그런데도 다 모든 증권사, 언론에서 까져. 심지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1차 검증 자문단보다 투약 대상을 조금 더 제한을 뒀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선민정 연구원 레포트를 제가 이거 편집해서 다시 선명하게 올려드리긴 할 건데 말도 안 되는 레포트예요.